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학과장 박성재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지역자원시스템공학은 정보, 생명, 문화 및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국토자원의 활용, 지속가능한 전원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2015년 동아일보 100대 유망학과에 선정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교수님들께서 해외 농촌개발 협력 분야에 자문 및 사업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코이카로부터 농업공학 역량강화 석사학위 연습 프로그램을 단독 유치하여 해외에서 매년 20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지역개발, 지역환경관리 및 복원, 시설물 안정성 및 설계, 수자원관리, 생물자원 및 에너지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물 및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 친수환경 공간 제공을 위한 호수 및 하천관리 기술 개발, 드론을 이용한 가뭄 예측, 적정기술을 이용한 개발도상국 물공급 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급을 위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IT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관광 및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 동아리, 현장 밀착형 동아리, 학부생 참여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문 멘토, 명사 초청 강의, 산업체 인턴, 자격증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졸업 후 학생들은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대학원 진학, 토목환경 농촌 컨설팅 관련 기업,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한 학기에 두 번씩은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들이 상담을 너무 성심성의껏 잘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같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교수님의 노력과 학과 자체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 학과는 생활하기 편하고 진로를 위한 노력 또한 겸비하는 한경대학교의 자랑스러운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경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다면 본 분야에서 우수 전문가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의 가족이 될 꿈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입학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